이식이 겨우씩 찾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말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번. 예, 오랜만에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원래 경상도는 정말 큰 대물터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이즈가 큰 계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이즈들은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보고 일단 계곡길을 선택했습니다. 계곡길은 올해 거의 마지막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지금 말풀이 살아 있고 물색이 조금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사자의 희망을 품고 이것을 찾았습니다. 계곡지 때문에 어차피 터가 센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물이 지금 여기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물이 차버리면 못 들어오는데 물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 여건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오늘 올해 마지막 사자 프로젝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곡지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상류권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류권의 말풀이 군락을 이룬 곳에서 일단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수심이 약간은 좌측이 조금 더 깊기는 하지만, 일단 말풀이 은신처가 돼서 먹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계속 그래도 말풀이라도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지. 맹타이면은 지금 개곡지 시즌 거의 끝나가는 시즌에 개를 함부로 담글 수가 없지. 아무래도 아래쪽이니까 기온이 아직도 많이 안 떨어져서 수온은 덜 떨어졌겠죠. 수심이 1m 20, 30 되겠네, 그죠? 예, 해가 연이어 서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이 내리면은 아마 초저녁 입질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계곡지의 특성상 이 시기가
아마 초저녁 아니면 새벽 타임 아침까지 조금 유리할 것을 보이는데, 일단 수심이 7번에서 11번 사이가 약간 이게 둔덕이 길게 둔덕이져 있습니다. 그 수심이 지금 90cm에서 1m권 지금 중앙이 나오고, 좌측이 조금 더 깊습니다. 말풀 쪽으로 긴 데를 친 6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얕게, 지금 연안 쪽이 조금 더 깊게 나옵니다. 1m40에서 1m60 정도 나오고, 우측이 1m에서 1m 한 30 이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말풀 쪽에가 수심이 약간 둔덕이져 있고, 수심도 1m권이라 조금 더 유리하게 기대를 많이 갖게 합니다. 가장 짧은 데가 3위대, 가장 긴 데가 60대까지, 편성은 12대입니다. 어찌로 아무리 끌고 들어가냐? 뭐냐, 뭐냐? 붕어 같긴 한데? 붕어인데? 근데 찌를 안 올리고 끌고 들어가. 오, 사이즈가 역시 말대로 사이즈는 좋네. 멋있어.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찌를 안 올리고 살짝 깜빡하다가 지금 찌가 잠긴 거 보고 챔질했는데, 느낌이 잉어인 줄 알았는데 다 붕어입니다. 아, 이것이 12시 넘어서부터 아침까지 입질을 꾸준히 한두 번씩 들어온다는데, 딱 12시 넘어지니까 역시 입질은 들어옵니다. 물안개가 지금 엄청 피고 있고 기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지금 이 시기 계곡지에서 멋진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2번대가 지금 5-6대입니다. 수심은 1m 한 50, 1m 50 정도 수심. 사자는 충분히 되겠죠?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곡길을 찾았는데, 그래도 지금 첫 입질에 상당히 큰 씨알에 멋진 붕어를 만났습니다. 아침까지 가면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큰 사이즈 붕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하면서, 자, 산만 잠깐 넣어놓자. 붕어 왜 이렇게 미끄럽지?
바닥도 깨끗한데 왜 씨를 제대로 못 올리고. 물안개가 엄청 피네. 글루텐인데 입질을 저렇게 하네. 두 마디 올렸을 때 취했어야 돼. 잡아냈나 보다. 다시 올리겠지. 아까부터 살짝 잠겨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너무 낚싯대를 넘어가자. 씨알이 크지가 않는데. 잔챙이 넘어가자 또. 씨알이 잘 어. 아, 지금 어차피 안 된 게 나오네. 와, 큰 줄 알았더만. 야, 나오면 어차피 이상하라 그랬는데, 어차피 안 되는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 2시 40분. 5번 때인데, 5번 때 5.0 칸입니다. 야, 씨를 멋있게 올려서 쳤는데, 붕어 날라왔습니다. 나오면 허리급 이상 붕어가 나온다 그랬었는데. 사이즈가 4짝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아주. 지금 아까 한 30분 전이죠. 지금 10번 때에서 한번 한 두 마디 정도 올라오다가 더 올라왔다가 기다렸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챔질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어떤 분은 후회가 되더라도 챔질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또 일단 기다려봤다 안 되면은, 다시 올릴 때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괜히 챔질해서 허챔질 하는 것보다는, 다시 미끼를 달아서 다음 입질을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밤 상황이 대체로 지금 붕어들은 굉장히 많이 라이징을 한 번씩 합니다. 아직 그 폭발적인 입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새벽으로 갈수록 사이즈와 입질이 더 횟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월척도 안 되는 놈이 나오냐고. 너 거기서 들어가 있어라. 나 진짜. 얼척도 안 되는 놈이 나오는구나. 라이징 악마들이 아주 큰 놈들은 지금 아니라 이게 아까 그 저것도 잔챙이 가망성이 많고 그럴 텐데.
안 나와. 언제 안 나오냐? 언제 안 나오냐? 왜 말풀에 가봤어? 뭐야? 언제 꿈쩍을 안 해? 고긴데, 고기는 고긴데. 오, 뛰지 마라. 오, 이건 뭔지 엄청 큰데. 말풀이 감아가지고 안 보이고. 오, 씨. 근데 말풀에 감아가지고 울었어. 붕어네. 이거 말풀에 감아가지고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와, 뭐 이렇게 붕어가. 큰게 나온다 아침에. 와, 4자는 훨씬 넘겠는데. 바늘이 새벽 시간에 조용히 들어오네요. 지금 물 한 개 피어서 씨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추 11번대 좀 짧은데입니다. 지금 좀 짧은데 3위대인데 저기가 약간 홈턱이 되었습니다. 좀 조금 웅덩이 시간이 좀 깊어진다 그럴까요? 다른 데보다 지금 중앙에 두 대보다는 지금 그게 약간 더 크기가 깊습니다. 약간 웅덩이 져 있는데 수심이 한 메다 4,50 정도 나오는 수심입니다. 이야, 와, 최고가 엄청, 아까 저녁에 잡은 월척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가 사이즈가 충분히 4장 넘을 것 같아요. 어제 그건 간당간당 했었는데 네. 말풀에 감아서 고기인지 뭔지 모르고 끄집어냈었는데. 사실 이 시기 겨울치 찾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말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번 무모함을 좀 도전해 봤는데 그래도 밤에 월척급에 새벽에 이놈이 나와서 이 시기에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내려왔는데 43이 좀 안 되네요. 분위기 좋을 때 한 마리 더 나와. 이야, 좋다. 잠깐만 기다려라. 살려줄게. 오, 간만에 사자 잡았더니 손 떨리네.
낚시란 게 참 오묘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또 붕어 화성도 있게 질을 올려준 거 하면은 정말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계곡질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면서 초저녁 12시까지는 정말 오늘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그래도 12시가 넘으면서 붕어의 움직임이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멋지게 끝나면서 일찍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안개 속에서 멋있게 끝나네.